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재룡전기요. 재룡전기. 예. 재룡전기.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만 1000원에 10%요. 8만 1000원이면 최근에 사셨나봐요? 네. 최근에 8만 1000원에. 일단은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못한 점은 시장 조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니까 물릴 수가 있었던 거고. 근데 뭐 분할 매수라 그랬으면은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 잘한 네. 점은 강한 종목, 수급이 좋은 종목에 물리면 결국은 네. 그 세력들이 알아서 살려줘요. 네.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네. 지금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 엄청 빠지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상패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도 뭐꽤 많아요. 그런 종목들 보면 고점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안전한, 그다음에 네. 대한민국의 1등 종목. 아니 삼성전자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휴지가 된다라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들도 돈 들어갔던 거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투자했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꼬리를 물듯이 자기네들끼리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그 막대한 돈들이, 이거 500조 중에 뭐 개인들이 뭐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거기다 지금 개인들 다 팔아갖고도 해주실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업들도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안 망한다니 결국은.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망하면은 대한민국도 망하고 기업도 다 망하고, 그런 종목들은 안 망하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를 사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살아나요. 근데 뭐 엔터주, 뭐 게임주, 그다음에 제약주들도 지금이야 뭐 바닥쳐서 그렇지, 제약주들도 실적 안 좋고 이런 애들은 막 상폐당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잘한 점은 강한 종목을 건드리거나 시가총액 큰걸 건드리거나 기가 외국인들을 건드리면은 결국은 살아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간 그런 식인데, 한때는 삼성전자 뭐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거 상폐당한 종목에 비하면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정말 인고의 세월의 승리의 대상, 뭐 그런 느낌이고, 다 재룡전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시가총액도 얘도 1조가 넘어갑니다. 네. 조 단위가 넘어가고, 네. 뭐 잡주 아니죠. 잡주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적들도 이제 탈원전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것도 많이 좋아지죠. 그동안에서도 적자가 났던 회사가 아니었었어요. 단기 순이익이 많이 줄었다가 이제 많이 이제 네. 늘어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네.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결론 이렇게 시가총액 크고 추세도 살아있고 기가 외국인들 살아있는 종목들이 물리면 결국은 살아납니다. 그걸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빨리 샀으니까 다음서부터는 그 매수 타이밍 잡을 때선 딱 오늘서부터 샀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더 구입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